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요. 또 서쪽에는 일산 테크노밸리 이런 장황지구 안에서 고양장한 카이브 유브라 입지가 되게 희소성 있어요. 아파트 출입문 열고 나오면 일산 호수공원 내 집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시장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지가 있어요.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다는 뜻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넘어간다? 아니,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거리까지 머니까 진짜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랑 직장이 가까울수록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IT 기업이 몰려있는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 인근에 치는 아파트마다 직주 근접 입지라서 인기가 뜨거운데요. 앞으로 경기 서북부의 최대 규모 테크노밸리가 될 일산 테크노밸리 인근에 12,000가구 정도 장항지구가 조성되고요. 여기에 총 1,7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가 이번에 분양합니다. 반도건설이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 짓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브라입니다. 단지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고양시 장항지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LH가 한강변에 조성해준 공공택지지구입니다.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요. 또 서쪽에는 일산 테크노밸리를 끼고 있는 점이 장항지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고양시라고 하면 아파트만 빽빽한 배드타운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가 자리 잡으면 이런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인데 앞으로 IT는 물론이고 메디컬, 바이오, 미디어 콘텐츠 등 4차 산업 위주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양시도 마치 판교 테크노밸리를 끼고 급성장한 성남시 분당구처럼 지역의 활기가 돌고 또 집값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단지 주변을 둘러보니까 일자리가 또 생기더라고요. 일산 테크노밸리 오른쪽으로 맞붙은 땅에 고양 방송 영상밸리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서 방송 영상 관련해서 가장 큰 업무 단지가 서울 상암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거든요. 한 9만 7천 평 정도 되는데요. 고양 방송 영상밸리는 상암보다 두 배나 큰 21만 평으로 지어요. 장항지구가 이 두 업무 지구에서 자동차 타고 10분이면 도착하니까 완전 직주 근접 입지죠. 또 일산 테크노밸리랑 고양 방송 영상밸리를 합하면 무려 13만 명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장항지구에 짓는 아파트에 주거 수요가 제법 몰릴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장항지구 안에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브라 입지가 되게 희소성 있어요. 고양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랜드마크 녹지 공간인 일산 호수공원 바로 옆에 들어서거든요. 최고 49층 높이로 지으니까 집집마다 호수뷰, 한강뷰, 도심뷰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파트 출입문 열고 나오면 일산 호수공원 내 집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장항지구에서 이렇게 일산 호수공원 끼고 짓는 아파트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호수랑 아파트 사이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여기에 높은 건물 못 들어오니까 종환권 침해받을 일도 영원히 없어요. 이런 환경적 특징을 살려서 내부 평면도 되게 여유롭게 구성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 보면 5구, 8사 같은 중소형 위주로만 구성한 단지가 대부분인데 이 아파트는 8사, 9구, 170 중대형 위주로 마련했어요. 또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총 225토실로 최대 규모 브랜드몰인 시간도 함께 들어선다고 해요. 규모가 제법 되다 보니까 이 상가에 카페, 베이커리, F&B 등 가게들이 다 입점하면 일산 호수공원 낀 상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이 중에 앵커 테넌트가 약 50% 정도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상권 활성화도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와요. 대규모 일자리와 호수공원을 동시에 품은 아파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브라 관심 있으신 우리 땅짓구 구독자 여러분들은 분양 홈페이지랑 견본주택에서 더 자세한 정보 참고하셔서 청약 나서시면 좋겠습니다.